170권 했어요? 170권을 했다고? 근데 이 책을 왜 선정을 했느냐? 이게 뭐 그런 뭐 역작이고 대단한 책이냐? 뭐그 보기 나름인데, 내가 이런 타입 책을 좋아해요. 싫어하는 책은 잔뜩 상을 버리는데 다 묶어놔도 배도 안 부르고 뭔 문지 모르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책이요. 읽어보시면, 아,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냥 통째로 소화를 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참 중요한 책이다. 오케이. 그래서 박자세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가를 알고 싶은 분은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힌트예요. 선물을 받아보면 포장지를 뜯다가 입이 튀어나온 경우가 많아요. 무슨 포장지를 이렇게 많이 했어? 지식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책을 봤을 때 포장지를 자꾸 열고 실제 내가 먹어야 될 지식은 요거밖에 없는데 포장지를 찾던 책들이 서점에 범람하고 있어요. 주로 인문학 책들이 그래요. 그냥 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썰을 풀어놓는 책들, 그런 책 보지 마세요. 그럼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하면 딱 한마디 해도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알았네. 이런 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책을 보시면 전적으로 모든 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4월 동안 화학에 관한 책을 4권 봤어요, 4권. 그냥 일망타진이요. 그 중에 이제 이 책이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봤던 화학이라면 단연 1등인 책이 한권 있어요. 그 책은 내가 10분을 자랑을 해도 아깝지 않는 책이에요. 이번에 내가 얼추 세 분을 봤을 거예요. 지난 한 7, 8년 사이에. 그 책이 나온 지한 10년 다 돼가네. 이번에 세 번째 읽었을 때, 와, 진짜 대단한 책이다. 그거에 견줄 만한 책이 드물 정도로 대단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책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 책하고, 또 다른 국내 저자가 썼는 책들, 또 좋은 책이 많이 나와요. 오늘 조금 전에까지 다 읽었고, 그냥 뭐 쑥쑥 돌아요, 쑥쑥. 탁 읽으면 쑥, 아하, 탁탁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죠. 알아, 내가. 왜? 기억해놓은 게 없으면 그렇지. 뭐, 긴 이야기 할거 없습니다. 기억해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특히 화학에 관한 거는 분자식을 기억 안 하면요. 조금만 봐도 잠 오고 어렵고, 이게 뭐야, 한마디도 모르고 그렇게 돼요. 근데 분자식을 아는 사람은 보면, 이게 이랬었구나. 왜 우리가 화학을 봐야 되는가? 이거는 생명의 현상 첫 뿌리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나한테 강의된 사람 다 알죠? 다시 잘 그려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네. 여기 벤젠고리가 있고, 자, NH2, C, O, 이중결합 있고, 그 다음에 N이 있고, 요거에 다시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은 생화학에 거의 안 나타나요. 근데 여기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각형 고리가 있고, 오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S가 붙어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요. S가 간혹 붙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COOH, 카르보실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당히 해볼 만한 분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O 이중결합이 있어요. 자, 이 분자를, 아유, 상당히 이게, 이거 뭐,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암기해야 돼? 자, 한번 보세요. 암기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세요. 내가 뭐, 이거 무슨 분자라는 건데, 이야기를 안 하고 전개를 할게요. 이 분자가, 이렇게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뭔지 몰라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효소를 만나요. 자, 여기에 어떤 효소가 있어요. 효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는 분자량이 뭐, 10만 이렇게 돼요. 수소 원자 한 10만 개 무게 나가는 게 효소입니다. 이게 효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효소는 당연히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효소에서, 효소는 굉장히 복잡한 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느냐 하면 OH기가 굉장히 많아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OH기가 야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더니 어떤 사건을 벌이느냐 하면 여기서 요 OH에서, 자, 우리 수도 없이 했잖아요. 양성자가 빠져나가면 요거에 어떻게 돼요? O하고 칼이 나오잖아요. 야가 어디를 끊어버리느냐 하면 이걸 탁 끊어버려요. 이걸 탁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둘이가 결혼해 버려요. 뭐냐면 이 효소하고 이 뭔지 모르는 효소하고 어마무 덩어리하고 어떻게 결혼하냐면 여섯 효소 나오선 오하고 자 빨리 빨리 해줄게요. 이거 어떻게 이러면 이게 잘라져 갖고 이거 잘라지면 사슬이 돼 버려. 이건 고리잖아요. 사슬이 되는데 자 사슬 고리 좀 되지 뭐. 자 육각형이 나오고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육각형이 나오고 CH2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중계로 붙고 그 다음에 N이 붙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밑에 또 하나 들어가갖고 요거니까 요거 C가 있잖아. C를 내가 생략했잖아. 다 알죠 이거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요 C가 있어. 코너마다 C가 있어요. 그럼 요 C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끌리면 이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이 풀려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리가 S가 붙고 그 다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갖고 요 CH3가 나오고 요거 CH3가 나오고, 요거 COOH, 이렇게 붙고요. 이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는, 요거는 CH2잖아요? 요것도 C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O가 이렇게 붙고, 요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O가 이렇게 붙고, 자, 요거 해줄게요. 요거 야가, 요 O가 바로 요 O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가 또르르르 가지고 붙어 버렸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의미만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이게 거대한 하나의 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결합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O 지워버리고 요 O가 일로 옮겼으니까요. 지금 이 그림을 내가 다시 그리면 요소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죠? 하나의 분자가 됐죠? 잘 따라오세요. 그런데 이 효소가 뭐냐면 잘 들었어요? 세포 벽을 생성하는 효소예요. 뭐에? 앞에 뭐에? 바로 박테리아의 세포 벽을 생성하는 효소가 이 분자하고 결합해 버린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따라오세요. 박테리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박테리아는 저 박테리아 강의를 했죠. 간단해요. 이렇게 뭐 꼬리가 있고 털이 막나 있고 이 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세포벽이 얘기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탕물 속에 박테리아가 소금물 속에 몸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것도 기본 알았는데 이게 만약 설탕이라면 설탕 속에는 균들이 없잖아요. 소금물 속에 균들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여기에 소금물 있고 설탕물 있으면 여기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그 바짝 말라 죽어요. 오케이? 예. 네. 그래서 몸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이 많이 들어와갖고 배가 터져 죽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가장 중요한 게 세포벽이요. 벽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염색해갖고 그람 네거티브, 그람 포지티브라 그래요. 이거 생각하기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벽을 만드는 효소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뭐 모르는 어떤 물질한테 갖다 붙어가 결혼해버린 거야. 모르는 물질하고. 그러니까 이 세포벽을 만드는 효소가 모른 물질하고 결합해갖고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벽을 못 만들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세균이 살 수가 없죠. 벽이 없으면. 됐나요? 여러분들 피부를 활짝 그냥 잔인하게 피부를 다 벗겨내면 동물이 살 수가 있나요? 당장 죽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긴 스토리를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세포벽이 아니고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합성하는 효소, 그 단백질하고 결합한 이 화합물 분자가 바로 뭔지 알아요? 이 분자가 전 인류의 수명을 10년 늘어준 물질입니다. 이제 감 잡았을 거예요. 페니실린이요. 오메센스. 이제 여러분들 페니실린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는, 예, 이제 60 넘어갖고 이제 안게 된 거예요.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도. 응. 이게 분자의 힘이요. 10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왜 페니실린, 항생제,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그 페니실린이,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치료해줬고, 박테리아를 죽여갖고, 인간의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키다. 이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알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상 없어요. 근본을 다 알아버렸는데. 놀랍죠. 이 이름이 페니실린이라는 약품입니다.
푸른 곰팡이 추출을 이 분자 구조를 잘 들었어요. 이 분자 구조를 처음 발견한 데가 1946년입니다. 이 구조식을 알아내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1946년에 페니실린이라는 이 항생 물질의 분자 구조를 알았고, 그다음에 그후 11년 동안 잘 들었어요. 전 세계 미국하고 영국의 연구소 거의 40개 연구소가 연구원 1,000명이 11년 동안 매달려 갖고 이 물질을 합성합니다. 이 페니실린 물질을. 그래서 전 인류의 수명이 10년에 늘게 된 겁니다. 자, 페니실린이 이렇게 위대했다. 이 분자식을 좋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손을 안 대게 돼버려요. 좋아하니까네.